강경에서 판매되는 젓갈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백반집이 있다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무려 16가지의 젓갈이 상에 올라온다 하니 젓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이곳이 아마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래 하셨습니까, 여기? 여기는 4년째 하는 거고 젓갈 일을 예. 20년 넘게 했죠. 하다가 식당을 예. 내신 거예요? 환경에 예. 젓갈 백반만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 그렇게 없어요. 아, 그래요? 왜 없을까요, 그게? 이게 가을에만 예예. 손님이 몰리다 보니까 아... 이게 철장사라 그래서 젓갈집을 하면서 백반집을 해도 젓갈 백반집만 따로 하는 집은 그렇게 없어요. 없죠. 없죠. 저희가 처음이죠. 그러면 젓갈 백반이라는 게 조금씩 나오겠지만 예. 젓갈을 여러 개를 주는 거예요? 16가지가 나와요. 아이고, 그 밥을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3명에서 뭐 13그릇, 14그릇까지 드시는 것까지 봤거든요. 3명이서? 네. 그 여자분 한 분 껴 계시는데도 그렇게 드시고. 근데 보통 잘 드시는 분은 두세 공기씩 드시고 가세요. 그래요? 난 큰일 났네요. 저는 이제 반 공기가 제 양이거든요. 16가지를 어떻게 감당을 하지? 강경에서 판매되고 있는 젓갈이 다 예. 저희 상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조금 조금씩? 예. 저희 집에 이거 오픈한 목적은 강경 젓갈을 네네. 젓갈집에서 이렇게 한두 가지만 드시는 거를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우와 식욕을 자극하는 붉은 빛깔의 양념 젓갈 네 모두 16가지가 예 16가지가 맞습니다. 이게 반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젓갈도 리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걸요? 이걸 드시고 이 판치 다시 더 돌라고 해서 식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우와. 이 정도면은 혼자 먹기는 좀 과하고 몇 사람 먹습니까? 저희는 2인 기준으로 이게 2인이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양이에요? 2인이 드실 수 있는 양